사실 인간 사회성의 뭐랄까요? 가장 정점은 타자의 마음을 잘 읽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러분 딱 마음을 보면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아,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추론하는 그렇게 그냥 딱 맞추는 그런 독심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마음 읽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해야지 사실은 사회생활도 잘하지만 또 이걸 너무 잘하거나 그러면 또 사기꾼이 되기도 해요. 이건 제인구다 선생님이 발견한 그런 사례인데요. 침팬지도 자기가 바나나 어떤 침팬지가 바나나를 옆에다 이렇게 놓고 막 저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다른 침팬지들도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따라가죠. 그러면 조용히 혼자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바나나를 혼자 먹어요. 이쪽에 속임수 행동이죠. 자, 이 속임수 행동이 침팬지에게도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간 아기가 인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것 그런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행동을 읽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는 거 아니라고 우리 연구자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던 순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 얘가 드디어 물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약간 대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가 좀 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3살 정도 되는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 마음과 내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려면 엄마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엄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한 4살 정도 때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이 자폐아일 확률이 높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타자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인간 사회성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재미난 저기를 보여드릴게요.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꼬리 감는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들한테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토큰을 주고 그러면 토큰을 다시 연구자한테 줍니다. 일을 했으니까 그의 보상으로 오이를 줬어요. 자,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잘했어요. 오이가 뭐 보상으로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두 마리가 서로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없게 한 다음에 실험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쪽에는 원래대로 오이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뭘 줬냐면 오이 대신에 포도를 줬습니다. 여러분, 포도는요 오이보다 한 100배 되는 보상이에요. 너무 달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거의 환장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원래는 그냥 오이 먹으면서 일을 했는데 옆에는 포도를 먹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포도 먹는 애, 오이 먹는 애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는 포도를 줬고요. 왼쪽에는 원래대로 오이를 줬어요. 자, 너나 먹으라 그러면 너나 먹으라. 예. 지금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혹시 연구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확실히 뭔가 화가 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웃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웃는지 알아요. 여러분 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저 연구가 재밌는 것은 한강 원숭이도 공평함에 대한 원초적 그런 어떤 감각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옛 어른들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는 공평함에 대한 레벨이 되게 높아요. 남보다 내가 지금 제재를 잘 받고 있느냐,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근데
이 실험을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쪽이 포도 먹는 원숭이들이에요. 같이 일을 했지만 얘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포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무관심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도식을 보면 조금 다르죠.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친구는 오이를 먹는 거예요. 오이를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얘가 굉장히 분노가 일겠는데 라고 추론하죠. 생각하죠. 그런 다음에 얘의 어떤 분노를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일종의 배려죠.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냥 내가 먹은 게 되게 좋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들이라는 겁니다. 침팬지는 약간 그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친구들인 경우에는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뭔가 무마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일종의 배려 같은 거죠. 배려가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도 저런 똑같은 실험을 해보면 내가 많이 받아서 좋지만 남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침팬지는 전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게요. 침팬지도 협력을 하는데요. 자, 침팬지가 지금 다른 침팬지를 동료해서 같이 잡아당겨야지만 나오는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침팬지가 지금 왼쪽 침팬지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어요. 지금 하기 싫은 애를. 자, 집중. 자, 저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의 행동을 잘 보세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그렇죠. 침팬지도 일단 협력을 해요. 하지만 배려 따위는 없죠. 그죠? 그냥 혼자 잡아당기면 안 나오니까 같이 잡아당기 만든 다음에 자기 거는 보존되어 있고 남의 거를 먼저 손이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침팬지의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물론 인간에게도 저런 얌체 같은 행동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력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크고요. 침팬지는 전형적으로 저런 행동들을 합니다. 우린 전형적으로 저렇게 하진 않아요. 그게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이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레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공감입니다. 그럼 공감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느낌을 같이 느껴보고 함께 느껴보고 이게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감의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어 옆 친구들이 울면 슬픈 광경이 있으면 여러분도 슬퍼지잖아요. 감정의 전형 같은 거예요. 그거는 포유류들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개도 옆 개가 울면 같이 울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닙니다. 자, 일종의 강아지도 쥐도 감정이익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정심도 있어요. 동정심은 예를 들어 침팬지가 서로 막 싸우거든요. 싸운 다음에 항상 진놈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이기면 일종의 너 저서 기분 나쁘지 하는 거예요. 동정심입니다. 자, 근데 공감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다시 말해서 가장 겉부분에 있는 인간에게 독특한 그런 공감력이 뭐냐면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괴롭지 않아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도 그 상황에 있다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상황에 있는 상태를 추론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두를 신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관점 전환 능력입니다. 이 관점 전환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감의 어떤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역지사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 5년 전쯤에 터키 한 섬에서 해안에서 저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해외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아이의 이름은 크루디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시리아 난민입니다. 원래 그리스로 망명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몰래 입항을 한 거죠. 그러다가 배가 뒤집혀지는 바람에 그리스로 가지 못하고 터키 해안에 저렇게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난민 정책은 배타적이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들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난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막아놨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막 계속 1년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꿈쩍 않고 있다가 저 광경이 발견되게 됐고 누가 저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타전하면서 상황이 급 진전됐죠. 급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우리가 저 아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저 아이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걸 보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나가 저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은 느낍니다. 아, 도대체 법이 뭐길래 아이들을 저런 상태로 죽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감력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다 본 다음에 자, 어떤 종이 공감력이 가장 뛰어난 종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놀랍게도 침팬지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개미도 아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잘 그걸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전쟁도 하고 막 그 갈등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공감력이 뛰어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실감을 못해요. 그죠? 근데 저는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어떻게 호치 호모 사피엔스에게만 나타났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명의 첫 번째 요건은 뭡니까? 사실은 문명의 첫 번째 요건은 생태적 지능이에요. 그죠? 과학기술이에요. 침팬지는 문명을 갖지 못했고 우리가 문명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는 F는 MA 같은 중력 법칙을 발견했고요. 침팬지는 중력을 몸으로는 이해합니다만 그런 공식을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우주선을 쏘지도 못하고 그죠? 뭔가 비행기도 만들지 못하고 이 빌딩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탁월한 건 분명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태적 지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만약에 생태적 지능만 있는 문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근데 아무도 공감력이 없어요. 다른 개체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아무도 동정심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개체, 다른 집단을 해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문명은 만들어지자마자 멸망하게 될 거예요. 만들어지는 족족 파괴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좀 사실 그동안 간과한 것은 사회적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공감력,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바로 사회적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감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문명이라는 것이 계속 축적되고 받아들여지고 더 커지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실 참 간과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 문명의 역사를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는 역사라고 재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밖에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 가족을 챙기게 돼요. 아, 엄마 아빠도 되게 중요하구나. 내 동생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죠?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지역 공동체. 그다음 국가. 그다음에 모든 인간, 인류애적이죠. 그다음에 모든 포유류, 그다음에 모든 생태계, 그다음에 심지어 모든 물체들, 이렇게까지 공감의 반경을 쫙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보면 공감의 반경이 넓어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힘이 있죠. 그걸 넓히려는 힘, 좁히려는 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심력을 우리가 안으로 향하는 힘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 친족들끼리만 우리가 남이가 하고 지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다 구심력이에요. 우리의 집단의 사이즈를 좀 더 좁히는 일입니다. 공감의 반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뭐 우리 늘 그런 일들 때문에 고생하기도 합니다. 고민하죠. 자, 근데 공감의 원심력도 있어요. 공감의 반경을 넓히려는 힘이죠. 예를 들면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어떤 공감을 통해서, 그죠? 역지사지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 이거 다 원심력이에요. 이 두 가지 힘이 합력으로 작용해서 공감의 반경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또 개인의 발달 관계에서 그 순간은
어느 지금 경계선을 그리고 있는가를 다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